짜잔, 맛좋은 감귤, 제주 감귤입니다. 제주 감귤은 다 거의 다 제주산이지만 아는 맛, 맛있는 제주 감귤이 왔습니다. 너무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이웃들과 동생이랑 골고루 나눠서 먹겠습니다. 이 육즙 보세요. 반질반질합니다. 하나 잘라봤는데. 잘 먹겠습니다.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나라를 못 구했지만, 열심히 구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 받으세요. 동시에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이것은 저 멀리, 실방 이벤트. 제가 똥손입니다. 근데, 또 금손 되시는 분이 또딱 되셔가지고 저에게 또 페이스 그래서 대리 금손이 된 화분과 흙입니다. 예전에 물을 팔아먹듯이 요즘은 흙을 팔죠. 이렇게 보내주신 분 감사합니다. 풀어서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예쁜 장미분 약간 이렇게 나팔 모양으로 생긴 장미 너무 예쁘죠? 제가 예쁘다고 했더니 저에게 왔습니다. 여기는 동그란 분이고요. 여기는 이렇게 나팔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여기는 우암도에서 새로 이번에 장미를 하고 코사지 그림 없이 그냥 붙이지 않고 바로 이거 저렴하게 이거 판매를 시작하셨더라고요. 요런 거 구워서 다 나온 거잖아요. 우리는 집에서 만들면 뭐 굽고 뭐또뭐 가스레인지를 이용해서 굽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신대요. 우암도에서 직접 구워서 그냥 민자로 이렇게 아주 저렴하더라고요. 한 3,000원? 뭐그 정도밖에 안 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언뜻 듣기에요. 요런 거뭐 그냥 써도 좋고 또 자기 나름대로 또 그림을 그려도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우암 마크는 이렇게 쓰여져 있고요. 제가 일반 장미 그 분보다 이 색감이 약간 짙어요. 이 화분이. 근데 저는 이 색이 약간 다크한 이런 느낌의 분이 훨씬 좋습니다. 전에는 이런 색깔이, 이런 색감의 장미 코사리가 붙었거나 했었거든요. 약간 짙은 느낌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뻐요. 제가 무지, 요거에 또 무지, 사각분도 있더라고요. 똑같은데. 아주 저렴하더라고요. 제가 확인은 좀 해봐야 되겠지만, 3,000원인가. 요 사이즈가 딱그 베란다용으로 좋은 그런 화분이더라고요. 제가 화분 사러 간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참 예쁘다, 그죠?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이웃들, 좋은 친구들, 좋은 구독자님들 만나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쭉 좋은 친구로 지내길 바랄게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